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옹정의 판결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판례연구 행정 자료 미세 지출과 항고소견의 증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49553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 부당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고요. 원고는 재건축 조합이고 피고는 강남구청장입니다. 조합이 상고를 해서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재건축 조합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2010년 10월 20일날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기존 도로와 같은 재질로 공사하라는 조건을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원고는 이 공공에 제출되는 이 사건 도로를 신축을 하게 됩니다. 도로를 재건축할 경우에 도로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서 했죠. 그러면서 피고는 2014년 12월 29일날 재건축 부담금 4억 3천만 원을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보면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 및 개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어떤 그 과세 표준을 잡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근데 피고는 2014년 12월 29일 날 종료 시점 주택가액을 실제 분양가격으로 산정을 했지만 도로 부지 가액을 공제하지는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원고가 이 당시에 도로 부지 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는 나중에 2015년 3월 5일에서야 가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개발 비용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겁니다. 문제는 이 재건축 이익환수법에 보면 공제할 개발 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기한 내에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이렇게 제출 기한 넘긴 그 자료를 항고 소송, 그러니까 그 부당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못 낸 자료, 제출 기한 위반한 그 자료를 내서 다시 산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항고 소송에서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처분 당시에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출 기한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과 처분을 다투는 항고 소송에서까지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전에 그 개발 비용 자료를 제출했다는 부분은 자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주장을 배척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항고소송에 판단할 때는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을 하고 그 사실에 기초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 비용이 처분 당시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미 개발 비용은 존재했고 그 자료만 늦게 낸 거예요. 따라서 자료 제출 기한을 위반하였더라도 처분 당시의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정이라면 항고소송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서 다툴 수 있고 처분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은 그 단계에 존재했기 때문에 항고소송에서 다시 판단해서 그 부분은 공제해서 다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